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월러스 오디오의 펀더멘탈 시리즈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트레몰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사운드를 갖춘 이펙터들 어떤 카테고리든 환영이지만 딜레이나 드라이브 정말 감사하지만 이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연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한다. 거기서 많게는 한 5분 이 양념처럼 2분 3분 정도 사용하는 이 특별한 위상계 지난 시간에 다뤘던 페이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트레몰로 같은 경우는 더더욱 활용 빈도수가 많지 않은 페달입니다. 근데 이런 페달들이 진짜로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돼준다면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펀더멘탈 시리즈는 드라이브 페달이나 딜레이 페달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요런 위상계 자기가 한 번은 써보고 싶지만 네. 가격 때문에 부담이 됐던 연주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는 페달입니다. 요번 편도 집중해서 시청을 하시면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러스 오디오 펀더멘탈 시리즈의 트레몰로는 클래식한 옵티컬 타입의 트레몰로 페달로 트레몰로 효과의 파형을 선택할 수 있는 3단 슬라이더 스위치와 컨트롤러로 라이트하고 부드러운 트레몰로부터 와일드한 트레몰로까지 다채로운 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페달입니다. 역시나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펀더멘탈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3개의 슬라이더, 3개의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파라미터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페달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트, 트레몰로 효과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뎁스, 트레몰로 효과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볼륨, 전체 볼륨을 조절합니다. 프로그램, 사인, 스퀘어, 랜덤 세 가지 트레몰로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네. 하네요. 트레몰로 하나만 구입해도 3,40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세 가지 모드의 트레몰로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다라는 페달입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역시나 JCM800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모던 록에서 보면은 요런 드라이브 페달 살짝 걸어서 네. 지금 잠깐 만들어 볼게요. 네. 드라이브를 적당히 주시고 네. 요 정도 준 다음에 네. 공간계 걸어서 좀 저는 디케이도 좀 많이 주는 편인데 네. 이런 식으로 연주했을 때 되게 좀 따뜻하고 지금은 물론 리어 픽업으로 했지만 네. 뭐 같은 세팅에서 이런 톤들 있잖아요. 그 많이 쓰고 실제로 되게 이쁘고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감성적인 효과를 내죠. 맞습니다. 그래서 트레몰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몰로 나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르페지오 할 때 정말 특히나 많은 맞습니다. 효과를 주고 뭐 이런 효과도 좋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스퀘어 모드. 네.
역시나 드라이브 밟아볼게요. 트레몰로라는 페달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의 연주자가 있다고 치고 끝과 끝, 그러니까 진짜 걸린 듯 안 걸린 듯 쓰는 연주자 뭐 5명, 아니면 진짜 이거는 왜 이렇게까지 쓰는 거야 할 정도로 과감하게 끝까지 쓰는 연주자 5명, 양옆에 10명을 제외하고 90명이 즐겨 쓰는 사운드를 그대로 담았다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마지막으로 랜덤 모드입니다. 네. 요거는 뎁스를 좀 더 좋으시겠어요? 더 주시고 이번에 드라이브랑 공예까지 켜서 한번 해볼게요. 이 트레몰로 페달을 만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앞서도 은총 씨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람을 가장 감성적으로 만드는 가장 손쉽게 이 청자들한테 묘한 기분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이펙터다. 저는 정말 이펙터를 잘 다루는 연주자들은, 물론 공간계에서 승부를 보는 연주자들도 많이 있지만, 요런 맛깔나는 적재적소에 양념을 잘 뿌리는 연주자들이 진짜 이펙터를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트레몰로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막 별짓 다 해봤습니다. 막 끝까지 돌려서 드라이브 시계 걸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뚝뚝뚝 슬라이드처럼 끊어지게 사용도 해보고, 근데 그런 용도가 아니면 이 친구 가지고는 정말로 트레몰로 연주자들이 트레몰로에 원하는 모든 사운드 다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트레몰로를 만날 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펀다멘탈 시리즈는 트레몰로뿐만 아니라 모든 카테고리가 다 그런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페이저를 생각하면 여름이 떠오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트레몰로도 똑같은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몰로는 이펙터가 감정적인 이펙터다라고 생각하는 또 페달 중에 하나예요. 네. 뭐 그렇게 따지면 모든 모듈레이션이 다 감성적이지 않나 할 수 있는데, 사실 솔직히 코러스 페달은 워낙 그 뭐라 해야 될까, 뭐 필수 이펙터처럼 막 쓰다 보니까 코러스 페달은 저는 사실은 어떠한 뭐 감성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 연도와 그 어떤 그 누군가의 사운드, 뭐 LA 사운드, 뭐 네시빌 사운드에서 보여지는 그 세션 톤 네, 더 좀 가깝게 이미지가 떠오르고, 워낙 또 자주 썼으니까 코러스 페달은 굳이 감성적인 단어가 떠오르진 않아요. 워낙 가까이 쓰는 페달이고, 뭐 오버드라이브 같은 느낌이에요. 뭐 되게 크리미하다, 뭐 얘는 뭐 시원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 오히려 뭔가 이 사운드적으로 봤을 때 이 코러스 페달은 되게 빈티지하네요. 이 코러스 페달은 뭐 어쩌고저쩌고네 이런 말은 하는데 트레몰로나 페이저 이런 페달 같은 경우는 좀 확실히 감성적인 단어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어쨌든 트레몰로는 저한테는 약간 새벽 같은 느낌이에요. 새벽, 있죠. 있죠. 네, 새벽에 그 약간 적당히 취해서 그런 뭔가 이 와인을 한잔 마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혹은 뭐 와인 아니어도 뭐 여린과 이제 뭐 그 몽글몽글 올라오는 네, 소주 한잔 하면서 그 뭔가 이 그 살짝 어두운 그 노란 조명 안에서 그 분위기 좋은 선술집이든 뭐 뭐가 됐든 뭐 포차가 됐든 뭔가 이런 아련한 느낌이 맞습니다.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모던락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가장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밴드라고 하면 넬 같은 음악 뭐 이런 그런 뭐 아니면 뭐 라디오헤드 같은 뭐 그런 사운드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뭐 되게 감정적이고 뭐 따뜻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좀 외롭고 막 이런 느낌도 나는데 그래서 이런 연주들이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트레몰로가 정말 재밌는 게 그럼 모든 장르가 이런 거면 그럼 그 와중에서도 계속 키면은 얼마나 지겹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떠한 뭐 특정 곡에서 아니면 어떤 특정 파트에서 필살기처럼 맞습니다. 순간적 밟아서 맞습니다. 그렇게 쓰는 이펙트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감정선을 확실하게 더 이렇게 막 진하게 아니면 그쵸, 혹은 극대화시켜주는 막 그런 페달이라서 트레몰로의 방향성 아 내가 트레몰로를 몰랐구나 뭐 아직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오늘 이 리뷰 보시면서 아 아르페지오 칠 때 되게 좋은 페달이네 집에 트레몰로가 있었는데 내가 묵혀도 있었다 그러면 한번 쳐보시고 내가 트레몰로가 없다 그러면은 이 월러스의 이 새로운 아주 뭐 좀 합리적인 가격대 만나볼 수 있는 이 시리즈들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펀다멘탈 시리즈 트레몰로 한 2평 주신다면 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감성적인 페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앞전에 이미 한 2평에 대한 설명은 미리 해드린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저는 한 2평 저도 좀 감성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추억을 담았다. 은총 씨한테는 새벽 떠오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따뜻한 봄날, 어떤 사람들한테는 쓸쓸한 겨울. 굉장히 다양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아련한 사운드를 정수만 담은 페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8.5, 9.0 역시나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계속해서 펀더멘탈 시리즈를 만나보고 있는데 합리적인 가격. 그렇다고 해서 사운드가 빠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게다가 이 많은 연주자들한테 정말로 완벽한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